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래퍼가 컴백을 하면 온 미디어가 들썩거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고 논란과 이슈를 만들곤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태국 힙합을 지켜오면서 이 래퍼의 존재는 정말 대단했어요. 별다른 활동을 하지도 않는데 유튜브에 음악만 드랍하면 조회수가 수천만 회가 나옵니다. 본인은 공연도 하지도 않아. 딱히 어디 가서 외부 활동도 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슬릭 더 레전더리, 일슬릭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슬릭이 조금 전에 새로운 음악을 드랍을 했는데 벌써 이 음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일슬릭의 The King's Landing이라는 곡이 하나 드랍을 했어요. 벌써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사진에 대한 의미 해석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고, 지금 가사 중에 저의 시선을 끌고 가장 얘기가 도는 가사가 하나 있죠. 이 사진에 대한 의미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댓글들을 보면 저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영웜이다 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저는 알죠. 영웜이 일슬릭한테서 굉장히 많은 음악적 영향을 받았고 일슬릭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가사에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K-POP 킬러라고 언급하는 가사가 있죠. 근데 저는 아직 이 가사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뭐야 이거 K-POP 디스야? 할 수 있겠는데, 댓글 반응이나 분위기를 보니까 그 제가 얘기하는 코리안 팝, K-POP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트래비스 스캇의 곡 제목 K-POP처럼. 근데 설령 저는 일슬릭이 K-POP을 디스를 한다 그래도 좀 납득은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다의 개념보다는, 예전에 일슬릭이 아주 오래전에 빅뱅 태양의 I Need A Girl을 이제 리믹스한 곡도 이제 공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일슬릭은 K-POP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2분도 안 되는 이 곡에 엄청난 반응과 엄청난 조회수,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는, 그러니까 이 가사에 대한 진짜 속뜻이 어떻다에 대한 막 이 의견들도 오고 가는 걸 보면, 진짜 일슬릭은 태국 힙합에 있어서는 진짜 고트에 가까운 래퍼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 생각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일슬릭의 The King's Landing, 예, 이 곡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요즘 부쩍 힙합을 열심히 갖고 와요. 야, 사실 뭐 이런 류의 비트도 정말 오래간만인데, 일슬기 워낙 광범위한 장르들을 다루다 보니까 힙합을 가지고 오는 것도 원래 이 사람의 음악적인 뿌리인데도 워낙 그동안 팝 지향적인 음악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어색할 때도 있어. 일단 킹은 일슬릭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해. 진짜 이 디테일하고 섬세한 목소리에서 굉장히 거친 워딩의 영어 랩 단어들이 쏟아지는 거 보면 항상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 근데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여성스럽고 섬세한 느낌이 많아서 이런 워딩과는 거리가 되게 멀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랙너는 그 바이킹의 왕을 얘기하죠. 뭔가 이렇게 보면 일슬릭의 가사는 물론 영어 랩이라서 해석하는 데까지 딱 보면 뭔가 판타지 소설 읽는 느낌도 있어. 자, 여기 나오는 The K-POP Killer 라고 얘기하는 가사 있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좀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워딩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K-pop 킬러에 대한 그런 K-pop 디스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속뜻이 있을 것 같다는 걸 전 얘기하는 겁니다.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의 한계가 좀 있어. 근데 설령 저는 일슬릭이 K-pop을 디스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의외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구독자들 중에는 K-POP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K-POP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각자의 음악적 취향이니만큼 저는 그거를 다 존중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막 K-POP을 엄청나게 즐겨 듣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힙합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K-POP 음악을 듣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한국인이지만 오히려 저와는 다른 외국분이 K-POP을 저보다 더 잘 아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K-POP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거를 다 존중을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의 랩을 일슬릭을 통해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진짜 프리스타일이라고 여기 명시가 된 것처럼 굉장히 짧은 곡인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일슬릭은 흥행도 흥행이지만 여러 가지 이슈를 또 끌고 다니는 래퍼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표면적으로 저 The K-pop killer라는 워딩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래도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K-pop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어떤 구독자분한테 들었는데 어떤 나라에 어떤 음악이 나왔어. 근데 그거를 K-POP하고 비교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대. 근데 그게 싫대. 전 그것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령 그런 건 있어요. 힙합이 만약에 한국 힙합이 나왔어. 힙합을 오래 듣는 사람들은 그 한국 힙합을 은연중에 마음속에 비교를 합니다. 어떤 것과 비교를 하느냐? 바로 본토인 미국 힙합과 비교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힙합이 탄생된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의 본토이기 때문에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힙합은 아시아만의 색깔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미국 본토의 힙합의 퀄리티와 얼마만큼 수준을 따라잡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비교해서 듣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저는 이 K-POP 킬러에 대한 속뜻이 좀 궁금합니다. 일슬릭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가사를 썼는지 모르겠고 근데 일슬릭의 가사는 저도 해석하다 보면 좀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해석하다가 포기하게 될 때도 많아. 의견들이 좀 분분한 가사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세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일슬릭은 알면 알수록 아직도 물음표인 것들이 너무 많은 아티스트예요. 저한테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